부산항 북항을 되살릴 획기적인 돌파구로 주목받는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이 사실상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이제 19대 마지막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게 되는데요. 여기에는 총선에서 낙선한 한 의원의 마지막 고군분투가 있었습니다. 경남의 부마항쟁 관련법도 마찬가지인데 낙선 의원들의 고군분투, 서울에서 김성기 기자입니다. 부산의 핵심 현안 법안 가운데 하나인 해양산업 클러스터법이 힘겹게 국회 상임위 문턱을 넘었습니다. 총선 전 통과 시기를 놓쳤다. 오는 19일 19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막차를 타게 됐습니다. 법안의 핵심은 유휴항만시설을 해양플랜트 등 제조업 등에 개방하는 것입니다. 개점 휴업에 들어간 부산 북항의 우한부두가 1순위로 시범지구가 돼 리모델링될 전망입니다. 무엇보다 이번 법안 통과의 주역은 이번 총선에서 낙선한 새누리당 서영교 의원입니다. 정부 국정과제 선정부터 법안 발의와 심사 통과까지 3년간 직접 발로 뛰며 챙겼습니다. 총선 패배 충격이 컸고 세월호법에 막혀 법안 통과가 진통을 겪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동료 의원을 설득한 끝에 농해수위 상임위로 직접 들어왔고 결국 법안 통과를 성사시켰습니다. 부산에 향후 30년 내지 50년 동안 먹고 살 거리를 만들어내는 게 제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꼭 만들고 싶었던 법안이었습니다. 창원에서 낙선한 강기윤 의원도 부마항쟁 관련자의 명예회복과 지원을 대폭 늘린 법안을 여야 의원을 설득해 끝까지 통과시켰습니다. 임기 끝까지 소임을 다하는 낙선 의원의 마지막 불꽃 투혼이 동료 의원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KNN 김성기입니다.